노조 현대차 지부 확대 운영위원들은 활불탄으로 오해한 공동화를 막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미국의 8조 4천억을 투자하여 미래전기차를 생산하고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회사가 노동자를 설명한 2025 전략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며 단체협약 45조 3항에 의거하여 노사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인 해외 투자 발표를 단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공정 투자로 인한 조합원의 부실이 큰 마당에 노동자과의 단 한마디 항의도 없이 전문학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오만조원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대차의 국내공정 투자 가격 없는 일방적인 해외 투자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 현대차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책은 미래 신사업 국내 공정 우선 투자를 기반으로 미래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대외 공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신사업 미래 협약 체결 요구는 단순히 우리만 달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인구 120만 명을 훌쩍 넘겼던 부산광역시는 노선경기 침체로 110만 명대를 겨우 유지하며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4차 산업 신산업 투자로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2025 전략 속에 61조 1천억 재원을 울산에 투자해야 현대차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군변화 해외 투자는 대한민국 제조산업 붕괴와 울산시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며 가문의 북풍협력사 노동자들의 고향으로 고용분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현대차와 울산광역시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대차는 해외 투자 관련 계획을 단일에 의거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국내 공정 투자를 기반으로 한 미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대차는 미래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소전기차 모빌리티 로봇틱 사업을 울산을 필두로 한 자동차 공장이 있는 전주 아산과 연구소가 있는 남양을 중심으로 투자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대차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년 단체교섭에서 회사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굵고 짧게 속전속결로 교섭을 마무리하고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울산광역시는 울산경제를 살리고 공동화를 막기 위해 4차 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가 울산에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유용부지 무상 제공, 제재 혜택, 규제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단행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상호 MOU 협약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 지부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울산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부품협력사와 중소 영세사업장들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으면 탈 울산 공모화를 막을 수 없다는 선명한 명제를 받아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